소피아. 너무 미안해.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. 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가시 세우지 말고 침 뱉지 말고.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 쪽 연락을 주셨어요. 댁에서 한번 방문할 예정이구나 한데 일단 고슴도치를 키우고 계신 분이에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린 도치야. 그 회사에 뭐 일하시는 분 자녀가 키우다가 키우게 됐다고 해서. 19년 5월에 왔어요. 딱 3년 됐어요, 지금. 집안에 돌아다녀요? 네. 그래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구석을 다 막아놨어요. 거실장도 일부러 밑에 없는 걸로 하신 거예요? 쳇바퀴는 운동량을 보전시켜주긴 하지만 허리가 꺾이면서 이렇게 이제 쳇바퀴를 타잖아요. 그러면 쳇바퀴를 타면서 허리 쪽에도 충격이 오고 다리 쪽 관절 쪽에도 이제 충격이 오거든요.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풀어놓고 아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죠. 과연 우리가 입양자 선정을 잘 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안고 이제 사전 방문을 했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. 꿈꾼 것 같은데. 도치 꿈꾼 것 같아요 어제. 아 오늘 네. 보러 갈 생각에. 네. 그러면 가시죠. 도치의 의상 중요하지 않아요? 아 필요없습니다. 도치의 운명이야. 도치의 운명이야. 와 진짜 잘 맞춘다. 자식 까다롭네? 어떻게 너 도치의 운명이야. 와 진짜 잘 맞춘다. 예스. 아니인데요.
왕 불렸어? 오메. 어쭈. 고슴도치는 단독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부러 합사를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.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둘이 만나거나 같은 공간에 잠깐 풀어져 있거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, 사람이 지켜보지 않을 때는 각자의 개별 공간을 주는 게 얘네들한테 가장 안정적이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. 여기 빈 방이 있어서 여기다 놔둬야 돼요. 빈 방이 여기 있는데. 잘 키울게요.